하나, 둘, 셋. 아, 아이고. 아, 아까 손가락을 쳤어. 네, 안녕하십니까. 토이버석의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틴트프로의 민병규 대표님하고 조정희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토이버석의 마스코트 박 대표님을 모시고 틴트. 예. 틴트 링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버켓. 이게 쪽바가지나 그 니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아, 생각나요. 네. 네. 그런데 이게 특히 현장 가면은 이게 막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특히 산들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이러면은 막 옆으로 넘어가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이거 한 열 번만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가는 게 또 네. 쓰러져 있는 건 일단 세워서 각 맞춰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바닥 면이 부르지 않는 네.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엄청 짜증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우는데 사실 10분씩 허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 저, 쪽박하지 한번 옆으로 아니, 쓰러지면. 허비 많으면 또 금방 하는데. 결국은 내려와서 손으로 자기가 세워놓고 네. 욕 한마디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차다가 탁 쓰러지면, 에이씨, 이제 욕이 딱 나오잖아. 하긴 리퍼 이게 몇, 면이 아니라서. 면이 없으니까. 특수하게. 요, 요거는 정말 그러니까 좋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는데. 아이고, 저 원래 잘해요. 근데 이거 바가지, 쓰러진 바가지, 이렇게 그, 바가지가 기울어져 있을 때 그 차는 거 이러는 거는 되게 그, 진짜 장점인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덜 받겠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아직도 이게 보면은 각을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 연습을 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몇 번 하면 금방 잡겠는데? 아, 네, 이거 좋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장 가면은 커팅 길에다가 아스팔트 칸다 커팅기 대놓고 겉에 거 걷은 다음에 쪽바가지를 판 다음에 대매역이 나중에 할 때 쪽바가지로는 못 묻잖아요. 그래서 대바가지를 묻으면 좋은데 대바가지로 이렇게 뻗다가 묻고 나면 양옆에 떨어지는 게 너무 네, 많이 네,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바가지로 기울여서 이제 그거를 좀 하나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이제 그 한번 찍어 봤었던 거거든요. 장비가 저 이렇게 네. 워낙에 좀 노후돼서 아, 이게 밥캣 장비가 운전하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밥캣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 밥캣 장비가 이게 진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앞뒤로 유격이 덜레덜레 이게 그 뭐 익스텐더블 암인가 그거잖아요. 네, 앞뒤로 네. 유격이 한 그냥 흔들어도 한 15cm 나는 것 같은데 앞에서 밀면 왔다 갔다 밀면 장비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게 로드 센싱 장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한 템포 늦게 와요. 이게 내가 하고 나면 동작이 한 템포 늦게 오게 되니까 동작이 안 나오면 장비 탓이다. 아유 그렇지. 나는 원래 원체 잘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어디 가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일을 못한다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요. 어려워.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봐도 아 대표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네. 아 이게 저희가 사실 일 조금만 못하면 악플이 무지하게 달려요. 뭐 일도 네, 못하는 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게 장비 탓이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대요. 이렇게 파서요. 이 영상들이 조금 기니까 조금 넘기면 자 이렇게 파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잘 파셨네. 사실 대매우기를 쪽바가지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죠. 안에 배관 같은 게 있거나 예, 딱 모아야 예, 되니까 네, 아 이거 좋네 진짜. 이게 이제 기울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아,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요. 네. 상당히 좋아요. 옆으로 이렇게 붙는 게 벌써 맞아요. 저희 제품 구매자분도 네. 콘크리트 타설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바가지 뒤집어서 받은 다음에 그 정확하게 낼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회전링크 옆에서 이제 06짜리 회전링크 있었는데 다 흘린대요. 돌면서. 아, 이게 네. 딱 궁금한 게 회전링크는 벗면 작업 할 수 있어요? 이 옆으로만 도는데 회전링크만 안 되죠. 여기서 관절을 이제 살짝 꺾어 놓고 돌려놓으면 네. 각은 생깁니다. 30도 정도. 각은 생기는데 그게 그 범위가 너무 짧아요. 그 각이 적어져. 그러니까 원래 그 실제로 준 각이 아니라 버켓 링크가 바닥 버켓 바닥면하고 그렇죠. 링크가 예. 진 각 그것만큼만 예. 예. 오각이 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버켓 나라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있으면 이게 이빨이나 뭐 하면 전체 면이 이렇게 쭉 물리는 게 아니라 끝에가 그렇죠. 끝에가 이렇게 끝에만 끝에서 툭툭툭툭 예. 치시는 끝에만 그 면을 그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회전 링크도 쓰임은 예 꽤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틴트를 만든다고 해서 뭐 회전 링크가 안 좋고 틸트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조건 좋다라야죠. 저희가 앞으로 또 뭘 만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쓰임이 그러니까 쓰임이 어느 정도 갈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전링크 단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틸트링크 단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쓰임에 따라서 자기 그렇죠. 작업 환경에 따라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돌 작업 하려고 돌은 결국에 단이 좀 있어야 될 테니까 이게 사실 틸트가 됐든 회전이 됐든 돌 작업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비도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장비가? 그다음 그렇게 쓸모가 기승전 장비. 미안하지만 그 틸트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걸 잘 모르겠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 또 집게가 회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집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넘겨보면 돌집게가 사실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이 가운데 이 단 이게 뚝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비로 이거를 바가지 차고 하다가 도저히 바닥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대 거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바꿔서 이거 결국 바닥을 좀 잡았어요. 네. 동작은 현대가 좋지. 내가 다른 거죠. 좀 낫네 진짜. 조금 낫아요. 빠르네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빠른 거는 속도를 빨리 늘려서 그런 거고요. 참네. 네. 뭐, 이 장비가 익숙한 장비가 아무래도. 아니 익숙한 거보다도 동작이 너무 안 나와서 뭐 저 장비는 유격도 너무 크고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꿔 차고 집게를 달아서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게 달고 싶구나. 네. 네, 집게를 달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머리 되게 크네요. 좀 크기도 컸어요. 네. 저게 안 꺾일 것 같은데. 네, 안 꺾이더라고요. 저만 지금 내려놓은 들 저 정도 되면 네. 네. 이게 안 꺾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꺾어서 잡으면 꺾어서 잡는 다음에 들면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홀링이 예, 홀링이 네. 세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는 않던데 잡아서 네. 들어서 꺾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무게가 넘어가면 저희가 이게 헬리컬 기어 A6부터 액체의 특징이 드라이브 토크랑 이제 홀딩 토크가 있는데 드라이브 토크가 1이면 홀딩 토크가 2.3이에요. 아~ 그러니까 잡아주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리는 힘은 좀 약할 거예요. 난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거를 만약에 90도 든 거거나 장비 하중을 둬서 바닥에 내려서 찍고 들어도 얘가 괜찮아요? 90도 이렇게? 90도? 네, 90도 90도는 되죠. 꺾은 다음에? 90도는 아예 다 끝까지 돌아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한 80도쯤 꺾은 다음에 꺾어서 끝이 닿은 다음에 들면 그렇게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몇 도까지 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무서워서. 아니. 저희가 90도잖아요. 네. 90도인데 저희 장비 이렇게 장착하시고 나서 테스트 해보시려고 꺾어서 누르세요. 네, 그럼 버팁니다. 웬만한. 이 액체이터 자체가 요 각 굴삭기 클래스별 중량이라고 다 계산해서 제작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팁니다. 중량만큼은 버틴다? 네, 그 정도는. 한쪽 다리, 그러니까 앞다리 이렇게 들어서 누를 정도는 그러면 아니 근데 버켓 같은 경우는 어차피 땅에다가 버켓 등이 닿아서 상관이 없는데 찌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 저 3배쯤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렛대처럼 길어지니까 더 약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찌개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부러질까 봐. 그럴 수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축에서 멀어질수록 그렇죠. 하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영상도 지금 이게 나가면 아 진짜 일도 못하는 게 없으면 영상을 찍어서 이럴 만한 소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잘 진짜 잘 못 쌓겠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잘했어. 이게 집게도 아 근데 저게 돌집게가 아니잖아. 그 돌이 너무 커요 이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앞이 민자라서 자꾸 미끄러져 나가요. 아유 그렇지. 이렇게 약간 잘못하지 않나. 이거 지금 보니까 찍게 타니까 찍게가 나온다. 그립이 잡는 그립이 아니네. 네 잡는 그립이 아니네. 이게 제가 보니까 다용도 집게라 잘 안 잡히는 밀리는 정도가. 그래서 돌 영상은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네 이게 사실은 틸트를 안 줬어요. 줄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돌 영상에서 좀 작은 돌이면 잡아서 틀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놓고 하면 좋은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잡아서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큰 게 아니면 몇 목 거잖아요. 네, 네. 사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목 정도? 그런 정도는 쉽게 잡아서 돌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뭐 800kg 이상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잡아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돌 영상은 대략 이 정도였었고, 이게 사실 뭐 틸트를 쓰지를 않았어요.